쪼꼬쪼꼬. 오랜만에 동습 다시 방송 켰어요. 사실 동습 자체는 방송 안 하면서도 계속 했어요.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마지막 대출 남았어요. 이거 갚으면 더 이상 할 대출이 없어. 200만원짜리 마지막 대출. 근데 조금 아쉽더라고요. 튀동숲도 이것보단 대출이 훨씬 많았거든요. 방수 늘리기, 방 넓히기부터. 이번 시리즈는 무슨 대출이 2주일 만에 끝나네? 4월 15일 알림 없습니다. 올라갈게요. 안녕. 사신 아바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타깝게도 제 생일이 있었는데, 생일날 방송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집에서 생일을 보내야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동숲에서 생일을 맞이했어요. 이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. 편집할 때 사진 찍어놨거든요, 동숲. 맞아요. 근데 애들이 이사를 안 가네. 애놈들이 이사를 안 가가지고 데려올 수가 없네. 일단 KK 축제나 등록하고 오죠. 뿌부 뿌부. 지금 바바라 봤어. 민트뿔 도넛 먹고 있는 내 집 뒤에서 음흉한데? 잭슨이요? 잭슨 없는데? 뿌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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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뿌. 용기 브레이브 토일렛. 저 섬 명물이죠. 많이 그 봄풍 됐네. KK 축제 듣고 가는 게 또 룰이죠. 무슨 축제 음악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? 일본식 그런 축제인가? 뭐지? 아프리카 그 전통 춤제 뭐 그런 건가? 뚜뚜뚜. 저 이쁜 나비도 잡고 가죠. 안녕. 아무튼 제 생일을 동물의 숲에서 맞이했어요. 집에서, 그러니까 고향 집에서 동물의 숲을 켜서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, 와 진짜 눈물 나더라고. 영상 편집할 때, 이번 포화 편집할 때 사진으로 넣을 건데, 와 진짜 아마 지금쯤에 그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. 진짜 감동적이었어. 내 생일을, 근데 전 전통이 있었어요. 전 전통이 내 생일은 항상 동물의 숲에서 맞이했어. 그 놀동숲, 튀동숲, 모동숲 다 동숲에서 맞이했어요. 작년엔 3DS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튀동숲 생일을도 맞이했었죠. 기억은 안 나네. 딱히 대단한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. 아, 너무 아쉽다. 생일도 그거 영상으로 넣고 싶은데. 아쉽다. 내년 기다리죠, 뭐. 생일날 닌 동물의 숲 키잖아요. 그러면은 내 섬에 처음 있었던 기본 세 마리 주민 중한 명이 나를 데려가요. 어디로? 초코뽀야 같이 어디 좀 가자 했더니 자기 집이야. 자기 집 가면 그 처음 초기 동물 세 명이랑 저랑 가서 그 파타니아 부수는 거 알죠? 그 멕시코에서, 멕시코 문화인가? 그 무슨 종이 잔뜩 붙인 종이박 때려서 부수는 거 그거 하거든요? 그 A 연타하면 부서져. 그거 한번 하고 맵 바뀌더니, 그 케이크 있는 맵으로 바뀌더니 그 동물 3명이 진짜 이쁜 생일 옷 입고 춤춰줘요.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. 진짜 감동적이었어. 너무 이뻤어요. 그 풍경이, 그 순간이. 아, 이거를 녹화해 하고 싶었었는데.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녹화가 안 됐네요. 진짜 울었어요. 아, 울진 않았어. 솔직히 울진 않았는데 눈물이 좀 찔끔 나더라고. 그 감동이. 비록 게임이지만 날 위해 이 동물 친구들이 내 생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막 생일 파티에 의상 입고 춤추어주는 게 너무 풋풋하고 이쁘더라고. 아, 사진은 편집할 때 된다 했지. 진짜 동물의 숲은 제 인생이에요. 근데 또 다른 인생 중 하나는 이 동물의 숲이라고 저는 자부해요. 그리고 동숲에서 인생이
현실 인생보다 날 거란 생각이 자꾸 들어. 당연한 건가? 하나는 안 나오겠고요. 너무 행복했어. 동물의 숲에서 맞는 행복일지라도 진짜 너무 행복했어. 동물의 숲에서의 생일은. 아, 그립네요. 빨리 1년 지나야 또 동물의 숲에서 생일 축제해야지. 어, 근데 초기 동물 다 이사가면 어떡하냐? 그럼 그 다음, 그러니까 짬순인가? 짬순으로 그 생일 파티 친구가 정해지나? 오, 3만 벨 3배 나왔네. 대박. 빨리 뿌짓고 해버리죠. 문유, 문유, 문유. 뚜뚜두. 근데 남캐인데 너무 머리 역해같이 만들었나 보다. 핑크색도 그런데. 하지만 전 이런 중성적인 매력에 끌리는걸요.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그런 거예요. 약간 중성같이 보이고 싶어. 꼭 남자다 여자다로 규정짓는 게 아니라 중성이 한번 돼보고 싶어. 어떤 느낌일까? 바로 빼! 팔아야 돼 이거. 또 핑크 머리에 기사 옷 입으니까 그거 같네. 파이널 판타지에서, 파이널 판타지 13에서 그 라이트닝. 너무 대답십인가? 뚜뚜뚜. 아, 이 예술 작품 아시나요? 제가 처음에 이 핑크색 플라멩고, 이 조금 진한 애가 수컷인 줄 알고 얘가 암컷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인벤토리에서 보니까 둘 다 수컷 플라멩고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한테 금지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어. 그리고 나중에 암컷 플라멩고를 샀어요. 그러니까 이 암컷 플라멩고는 이 수컷 둘이 입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. 이해되시죠? 플라멩고 간의 금지된 사랑,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이성을 테마로 예술을 좀 꾸며봤습니다.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. 옷가게 쿠폰. 에스프레소 머신. 암컷, 어? 뭐야, 암컷 플라밍고 왜 또 있지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2대2, 2대2 더블데이트가 됐잖아. 어떡하지? 금지된 사랑. 딱히 이런 걸 하고 싶진 않았지만. 금지된 사랑? 안 좋은데.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어쩌죠? 잠깐만, 뭐지? 아, 암컷끼리는 그 아다리가 안 맞네. 그 왜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져 있지? 응? 뭐야, 수컷은 이렇게 딱 맞거든요? 왜 암컷은 안 맞아? 어떻게 된 거야? 잉? 잉? 뭐죠? 어째서 어째서 이게 안 맞는 거지? 뭔가 이상한데? 봐봐요, 수컷은 수컷끼리 입이 딱 맞아요. 근데 암컷은 왜 안 맞냔 말이야. 뭐지? 뭔가 something wrong인데? 뭔가 이상해. 암컷끼리 안 맞는다는 건 뭔가 이상해. 수컷끼리는 입이 딱 닿는데? 의도인가? 버그인가? 약간 이왕이면 너희도 입맛 그 봐봐요, 이것 봐. 한 템포가 안 맞아. 그리고 이게 최대 가까운 거예요. 허허. 뭔가 약간 미묘하게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각이 안 맞나 보다 이게. 아, 목이 왜 쉬었지? 얘는 이렇게 맞춰야 돼. 근데 이것도 안 맞아. 아, 이 미묘한 틀림이 날 불쾌하게 만들어. 제발 맞춰줘. 이렇게 이 수컷 플라밍고 두 마리처럼 이렇게 딱 입 끝부분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. 아, 이걸로 만족할까? 그러죠. 저거 맞춰서 뭐합니까?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. 뚠뚠뚠뚠뚠뚠. 참고로 마일리지는 아까 10 많이 넘었죠, 마일리지가.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 집착은 딱히 안 할... 아니, 사실 해야지.
마일리지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재료들 리 있잖아. 그거 다 모으려면 마일리지 꽤 많이 들 것 같은데. 어, 애들 왜 다 나와 있어? 야, 잔뜩 나와 있다. 야, 오늘 무슨 날이야? 뽀야미, 왜 고민 있어, 뽀야미? 아, 선물이 있어서. 아, 귀여워. 저 나무 막대기 들고 뛰어다니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. 난 햄스터 절장이라고? 야, 네가 햄스터잖아. 근데 왜 햄스터가 햄스터 철장을 주는 거야? 동족 감금이 돼 있는 거야, 진짜? 좀 이거 블랙 닌텐도인데? 야, 뽀야마. 어째서 햄스터가 햄스터 철장을 갖고 있는 거냐고. 아, 웃겨. 부캐 안녕. 부캐는 그거 아세요? 동물의 숲 영화에서도 나와요. 동물의 숲 영화에서도 처음부터 나와. 주인공 친구로. 그리고 뽀야미에게 받은 햄스터 철장을 얘한테 주자. 돈은 줄 수 없더라고요. 돈 주면은 안 못 받더라고. 햄스터 철장 고마워. 아, 이런 귀여운 거 좋아해? 너무 고민돼? 그 다야? 뭐 보상은 없어? 너무하네. 그림이 안녕. 아, 진짜 너무 귀엽다.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뛰어댕겨. 이 시간이 제일 졸려. 나도 원래 이 시간에 졸렸는데. 킹 이사 왔어요. 킹 제가 데려왔어요. 조금 덜 예쁜 주민이 이사 가더라고. 그래서 쿨하게 보냈는데. 그리고 다음 친구 누구 데려올까 해서 마일리지 섬 처음 갔는데 딱 1틈 안에 킹 나왔어요. 킹 부른다 껐던가. 킹이 유명한 게, 킹은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시절부터 유명했어요. 왜냐면 집에 엄청 비싼 옥주화가 있었어. 그 빨 덕분에 유명해요. 사하라. 아이고, 난 사하라예요. 나는 준비했다. 벽지 하나 살래요. 대금 줘요. 아, 지금 보니까 팀팀 캐시 아니었네. 티타임 캐시였네. 쏘리. 나 팀팀 캐시인 줄 알았어. 근데 티타임 캐시였어. 뽀봄 뽀봄. 초코 케이크 너무 이쁘다. 여기 잘 꾸몄죠. 짜잔. 그리고 팀팀캣님에게 영감을 받고 만든 하트 폰, 하트 연못. 어렵더라고. 모바일로? 아, 괜찮아요. Don't worry. Just 편하게만 watching me. Thanks. 제 방송에 외국 친구 둘이 와서 채팅창이 지금 영어 맛이에요.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. 너무, 근데 난 이게 영어 공부되는 것 같아서 좋아. 지금 파이어 엠블렘 및 토킹하고 있었거든요. 한국어 어려워, 맨. 저거 외국인이에요. 웃긴 건 외국인이야. 저분 외국인이야. 잉글리시 펄슨이거든. 내 방송 이렇게 핫해요. 아시겠어요, 여러분? 이그진 유리 플렉스 이그나츠. 지금 파이어 엠블렘 캐릭터. 팀 캣캣. I think it's a little bit a joke. She wants a dominant. She wants a dominant for main character. She wants dominant for main character. I love all of them. 오타쿠? No 오타쿠, not 오타쿠. 팀캣캣 그런 거 좋아했었어.